자, 먼저 자, 크롬이라든지 구글 검색창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검색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앱 다운로드를 누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동을 누르십시오.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 PC 버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앱하고 서로 연동돼서 그러는데 그 연동을 끊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클릭이 아닙니다. 살짝 눌러주시고 팝업 메뉴 중에 유튜브 스튜디오 옆에 있는 아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이를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메뉴 중에 기본으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기본으로 설정 내에서 지원되는 링크 열기를 해제를 하셔야 돼요. 자, 설정이 아니라 해제를 하시면 그다음부터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